자, 오늘 이제 그 관련돼서 또 상담이 들어온 내용들 요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여러 사연들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아무래도 뭐 대조 1구역 요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요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상담 사례 끄집어서 저희가 오늘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질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대조 1구역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공사가 멈춰버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집 마련 목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했는데, 난감합니다. 입주 예정일에 과연 입주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얻은 전셋집에 맞춰서 계약이 만료돼서 걱정이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요번 사례 질문자 역시 뭐 재개발 조합원의 역시 입장을 대변을 하는 것 같아요. 공사에 대한 그 멈춤, 그리고 이런 시기에 맞춰서 전셋집에서 좀 거주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본인의 그 일정에 맞춰서 좀 여러 가지 뭐 방향들을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봤을 때는 이 대조 1구역에 대한 요 문제, 뭐 요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대조 1구역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은평구에 있는 대조동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11만 2000제곱미터 부지에 이제 2451가구 규모의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개발이죠, 재개발. 근데 이제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입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역을 두개 이제 끼고 있는데, 3호선 불광역 그리고 6호선 역촌역이거든요. 다 도보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 또 평지에 위치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연신내역의 GTX A 노선이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은평구 뭐 가련동, 대조동 쪽이 많이 각광을 받고 실제로 이제 가격도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입주 예정일에 예정대로 입주를 할수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공정률 20%에서 멈췄잖아요. 지금 여기는 단순히 지금 공사비 협상도 문제지만, 그 조합 내부의 지금 갈등이 봉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저희가 이제 그 보통 봤을 때 조합 내부의 어떤 그런 갈등 등들이 이제 봉합이 된다라고 하려고 한다면 한 1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합 임원이랑 또 시공사나 뭐 이런 업체들과 어떤 이제 그 관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쉽게 풀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상당히 좀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의 매수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예상되는 추가 분담금 아마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통지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몇 평을 배정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얼마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된다라는 통지를 받으셨을 텐데, 그 이상의 이제 금액을 좀 부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사실 대략적으로 보기는 봐야겠지만 현재 이제 뭐그 가구당 지금 공사비 그 시공사에서 제시하는 거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억 5천 이상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수익성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그 대조 1구역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GTX에 대한 그 호재들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GTX 노선하고 굉장히 좀 인접해 있거든요. 뭐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 대조 1구역 이곳을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요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요 GTX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인접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연신내하고 가깝다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게 연신내하고 가깝다라는 거는 지금 GTX 노선이 강남하고 가깝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지금 파주서부터 뭐 강남까지 또 하단에서 본다면 동탄에서 또 강남까지 이어지는데, 시간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들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은평구 일대에 있는 곳들이 가련 1구역이라든지 또 불광 5구역 이곳 같은 경우도 지금 재개발을 열심히 또 추진을 하는 곳들도 있고 사업도 진행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조 1구역에 대한
뭐 재개발 조합원들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재개발 사업지에 내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뭐이그 물건들은 뭐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지금보다도 향후에 그 교통이 좀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대한 그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업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 은평구가 이 GTX가 들어오면은 금평구가 될수 있다. 뭐 그런 표현까지도 할 정도로 이런 지역에 대한 그 성장성 뭐 이런 것들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타 지역들보다는 도심권하고의 그 접근성은 좀 연결되지만 이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산업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향후에 내집 마련을 하고 거주에 대한 이전 또 자산 증식에 대한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하단 쪽에 있는 서대문구라든지 또는 마포구 뭐요 지역까지도 좀 넓게 보신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대조 1구역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재개발 사업들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뭐 재개발에 대한 그 투자 뭐 이런 것들은 2024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죠. 네, 실제로 그리고 프리미엄이 조정된 매물들이 꽤 많아요. 그 금매로 나오는 것들 잘 잡으시면은 그러면은 일정 부분 시세 차익을 그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셨다가 이제 관심 있는 곳들 하셔가지고 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조 1구역 뭐 뿐만 아니라 지금 둔촌주공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제가 좀 질문을 한번 드려봤던 것들 뭐 이런 거 외적으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익비치하고 원효로에 있는 그 산호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의 공사비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공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은 좀 없을까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시장 상황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은 공사비를 줄인다라고 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공사비를 좀 줄이는 데 있어서 이제 조합이 협상력이 높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2주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건축 사업 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2주를 하고 나면은 일단 2주비 대출 이자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업 속도를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이런 공사비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착공에 못 들어간다. 2주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거는 조합원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지 기 때문에 그래서 2주 후에는 이제 조합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 협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2주 하기 전에 이제 그 공사비 협상에 들어가셔야 그래야 어느 정도 이제 조합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최근처럼 사실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량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노량진 찾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투자하시려고.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당 공사비가 700만 원대에 책정이 되니까 이제 수주를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 지금 인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을 100%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은 뭐 일단 분양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만 이제 일반 분양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그 안전한 그 수주처이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사비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수주를 좀 꺼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같은 시장 상황에서 이제 공사비를 많이 줄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도 이제 어떤 계약 조건을 좀그 유리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좀 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조합에 좀 유리하게끔 공사비 협상을 좀 이끌어내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국토부에서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뭐 절차라든지 뭐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뭐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행을 옮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역들마다 동의율이라든지 그리고 노후도 뭐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된다라고 해도 넘어야 될그 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에 대한 그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하이엔드 상품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개발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있다면 분담금에 대한 이런 높이가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GBC를 통해 가지고요, 이런 재개발 사업지들, 이런 사업지들의 현장 소식들을 계속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장 소식들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주말을 이 부동산 이슈를 가지고 항상 EBC를 통해서 열심히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간대들 관찰을 하시면서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계속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사비에 대한 그 갈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내가 조합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고민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전문가에 대한 의견들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재산, 또 여러분들의 자산 증진, 여러분들의 투자,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GBCU 이슈와 그리고 사례 다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